전쟁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? 아이젠하워가 말하는 전쟁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. 아이젠하워는 1953년 평화의 기회라는 연설에서 군사비 지출은 국민의 복지를 훔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. 현대식 폭격기 한 대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. 30개가 넘는 도시에 현대식 벽돌조 학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. 그 돈으로는 6만 명 인구가 사는 도시 두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. 그만한 돈이 있으면 또 아주 최신의 온전한 설비를 갖춘 병원 두 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. 그 돈이 있으면 콘크리트 고속도로 50마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구축함 한 척을 위해 8천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대가로 치릅니다. 우리는 전투기 한 대를 위해 밀 50만 부쉐를 대가로 치릅니다. 부쉐는 밀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미국식은 밀 27.216kg이 1부쉐이죠. 즐겁게 보셨나요?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은 어린이용으로 만든 학습 만화입니다.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